로봇 만들기에 빠진 진지한 얼굴에서 이내 미소가 번지고 낙서가 한창인 부녀의 손끝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로봇을 주제로 로봇과 미술의 다채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굿모닝 미스터 로봇전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번 로봇전 시전의 가장 큰 특징은 로봇이 없다는 점. 북서울미술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로봇을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해 아이들이 현대미술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여주는 작품과 로봇 그림 옆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텔레비전 등 모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표현된 현대 미술 작품입니다. 주차타워로 변신하는 박스 로봇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영상 작품. 영상을 끝까지 본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 미술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너무 주차장이 너무 재밌어요. 이번 로봇 전시전은 총 9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그림과 영상, 판화 등으로 로봇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인 로봇 그리기와 로봇 만들기도 진행합니다. 저희 굿모닝 미스터 로봇 전시는 어린이에게 친숙한 로봇과 현대미술과의 다양한 만남을 장을 마련한 전시고요. 판화, 영상, 설치, 그다음에 조각 등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로봇 작품을 접하면서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감수성 그리고 현대미술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봇 전시전에는 4세부터 6세의 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꿈꾸는 미술관과 청소년과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인 작가와의 대화도 있습니다. 굿모닝 미스터 로봇전은 오는 8월 24일까지 계속되고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TBS 정지웅입니다.